엄마가 움직이려고 하고 이동수가 있어요. 엄마가 이동수 때문에 오신 것 같다. 그죠? 그래요. 네. 차려주셔도 돼. 돼요? 아, 근데 지금? 금방 수확은 안 돼. 금방, 예? 금방 큰 이득은 못 본다고. 아, 수확은 안 된다. 누구랑 도움 하시게? 동업을 할까, 혼자 할까, 고민 중이에요. 바쁘게 엄마가 움직이신 팔자니까. 근데, 뭐, 굳이 뭐, 근데 동업을 해도 올해는 조금 안 좋아. 내년에는 괜찮아, 엄마가. 아, 동업을 하면? 혹시 여자가 하는 게 나을까요? 남체랑 이렇게 나을까요? 여자가 낫죠. 여자 나아요? 응. 엄마는 남자하고 하면 100% 엄마는 바람나. 그래요? 지금도 대조하고 너는 너 나는 난데. 응? 엄마가 속이 썩으러 뭉들어져야 돼, 대조하고는. 응? 계속 그럴까요? 아예 성적이 상극이거든. 응? 상극이야, 왼손끼리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속이 썩으러 뭉들어져야 돼.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 대조는.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아야 돼. 그니까 엄마는 옆에서 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고. 그거 돈 달려고 타 쓰는 것도 지겨지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그러니까 엄마랑, 엄마가 벌어서 엄마가 쓰레기가 날 거예요. 결국 엄마는 집에 있으면 숨 막혀. 그래서 나온 거야, 박차고. 그죠? 계속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엄마가 집에 있으면 숨 막혔잖아. 사람 낙이 없어.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하신 거잖아. 응? 공부를 하셔서 엄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 안 먹고 공부했어, 엄마. 그래서 박차고 나온 거지. 그죠? 그러신 것 같아. 엄마 일 안 먹고 공부하는 게 보여.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돼. 엄마는 동료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주가 벌어주는 것 같고 승이 안 차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엄마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지. 또, 야, 부동산 하면 좀 돈 좀 짭짤하게 만진다? 그러니까 또 시작을 했어. 그죠? 네. 응. 지금 누가 부동산 하면 좀 돈 좀 벌고, 야, 네 맘대로 살아 좀 속 터지게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엄마가 공부하고, 일을 안 하고 공부하고 나온 거야. 누가 옆에서 코를 잡고 찔러서. 그 전에는 살은 낙이 없거든. 엄마가 그랬던 것도 같아요. 우울하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좀 그게 낮은 거지. 많이 힘들었어.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었거든. 돈은 좀 벌까요? 벌어요? 내년부터 괜찮아. 내년부터요? 올해는 차리는데 내년부터 괜찮아요? 수익이 들어온다는 거지. 근데 여자하고 차리셔. 그냥 바람날려면 남자하고 차리던가. 엄마는 정이 그리운 사람이야. 정이 그렸고 외로운 사람이야. 옆에서 누가 남자가 따뜻하게 잘해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거기 홀딱 넘어간다. 정이 그리운 사람이라. 뭐 이미 생길 수도 있고. 아니고. 아직까지는 인연 깊은 인연은 없어.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어. 네. 이제 조금 활동을 하시면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들어왔으면 좋겠어? 글쎄요. 내가 좀 마음이 있지? 괜찮아. 엄마 얼굴 안 나가니까 괜찮아. 몰라? 엄마인지 몰라. 그냥 편한 대로 사셔. 엄마가 너무 여태까지 이렇게 움크리고 사셨어. 움크리고 사셨는데 이 좋은 세상 뭐 움크리고 살아. 내 가정만 깨지 마셔. 끝까지 살 거라고 그러던데. 끝까지는 살아. 그냥 뭐랄까, 그냥 즐겨가면서 사셔. 돈 벌어서 즐겨가면서 사셔. 여태까지 엄마가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도 하고 너무 기도 죽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피신한 듯이에요. 그렇다고 막 저기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자리를 계속 보고 있는데 가격 자리? 예.
예,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달 걸릴 거예요. 한두 달이나? 네. 한두 달 걸려요. 그래야지만 현찮은 거 잡아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엄마가 딱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마음에 드는데 눈에 확 띄는 데가 있을 거예요. 눈에 띄는 거 그걸 딱 잡으셔.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은 없어서. 없어. 눈에 띄는 게 없어. 네. 그리고 마음도 좀 바쁘고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근데. 성을 너무 서두르면 일이 그렇죠. 너무 서둘지 마세요. 8월달 돼야지 나올까요? 8월달? 8월달이면 추석 세고 나서. 아, 음력으로? 저는 음력으로 8월달. 혹시 제가 상가를 사서 하는 게 나을까요? 월세로 하는 게 나을까요? 상가 사실 능력 있으면 사시면 좋지. 가게세 안 나가고. 괜찮죠? 뭐 대출 받아서. 상가 사셔, 그러면. 아니, 문서운이 있는지 문서운이 있어요. 그래요. 이사도 갔으면 좋겠는데. 이동수 있다니까. 이동수가 문사 이동이에요. 다. 다 이사도 예, 괜찮고. 예. 이동하셔도 괜찮아요. 자리면 엄마 마음에 드는 자리만 잘 적을 하셔. 그러면 괜찮아요. 같은 양띠라도 이월생이니까 괜찮아. 근데 대주는 올해 내년에 들어온 삼재예요. 9세에다가. 돼지가 좀 몸이 많이 아프게 있고, 아프고 지쳐요. 아파해요. 수술도 했어요. 네. 그죠? 네. 몸으로 쳤거든. 올해부터 수술 몸으로 쳐요. 회사가 좀 끝까지 다닐 거라고 했는데, 자꾸 나오겠다고 해서 한번 봐주세요. 이동수가 있거든. 남편도? 구세수에, 구세수 딸거든. 짜증나거든. 회사 나가기 싫어 죽겠어요. 돼지가. 그거 안 나가려고 해서. 근데 조금만 제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정년까지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 때려치겠어. 자기 사업한다 소리 나와. 아, 자기 사업할자, 할 팔자는 아니지 않나요? 그쵸? 3월 3일생이니까 용띠예요. 자기 사업하면 다 까먹을 텐데. 엄마랑 같이 부동산 해. 저랑 같이? 나중에 투입시키셔. 지금은 아니고. 막 차려갖고는 아니고, 나중에. 엄마가 부동산 일을 완벽하게 다 배우면 그때 투입을 시키시라고. 근데 속은 썩어라 문드러지긴 할 거야. 같이 하면? 근데 엄마가 먼저 일을 다 배우고, 먼저 다 완벽하게 마스터 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빠 꼬리 내리지. 지금? 본인도 공부하고 있어. 응. 부동산 공부하죠? 응. 자기도 하겠다고, 그거 봐.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시작하라고. 시험 되겠어요? 올해? 올해요? 네. 내가 봤을 때 올해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내년에 될까? 그래, 자꾸 때려치겠다. 올해는 힘들어요? 응. 근데 머리는 나쁘지는 않아. 아, 머리는 좋아요. 응, 머리는 좋아. 그래도 어떻게 해서도 자기가 빡세게 하면 공부는 돼. 운이 따라야 돼. 근데 내년에 따로. 아, 올해가 아니고? 응. 올해면 잘하면 어떻게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분은 찬바람 불어야지만 저걸 하니까. 욕심이 많으신 분이라. 내년에 혹시 그만두겠다고 나오나요? 네. 혹시 끝까지 달릴 수는 없을까요? 고집이 있어서. 내가 봤을 땐 고집이 있어요, 대주. 한승질 해요. 엄마가 눌러도. 지금 회사 나가면 나가기 싫어 죽었어. 나가기 싫고 회사 사람들 거기 자꾸 구설수 같으니까 짜증나. 이놈의 씨발, 내가 때려치면 그만이지. 자꾸 치고 올라가오니까 눈에 이렇게 주위에 눈에 걸치는 게 많아. 자꾸 마찰이 생겨 지금.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다닌다고 했는데 갑자기 3년 남겨놓고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치. 예, 당황스럽죠?
근데 돼주 내년에 때려친다는 소리가 나와요. 어쩔 수 없어. 엄마도 못 말려. 아무도 못 말려. 아, 그래. 엄마는 엄마 하고 싶은데 그대로 하시면 괜찮겠어. 그러면 남편이랑 해도 속은 썩지만 뭐 그냥 돈은 돼요. 돈은 돼요? 네. 돈은 돼요. 같이 해도? 네. 돈벌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태까지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았지 아빠 복으로 먹고 살지는 않았어. 맞아요. 그렇긴 하죠. 대주는 사대님은 다 금전이 흘러가는 금전이거든. 돈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옆으로 많이 샜죠. 이 대주가 투자 같은 거 돈을 누가 돈을 꺼주면 절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투자 주식 같은 거 뭐 주식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뭐 꺼주는 것도 안 돼. 돈 꺼주는 것도. 아 그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 그러니까 재미 못 볼 텐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재미 못 봅니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딸내미는 시집 늦게 보내셔야 돼. 아들내미 참 아들내미 장가 늦게 가야 돼. 딸. 딸이에요? 네. 어디다 들었지 내가? 딸내미는 시집 늦게 보내셔야 돼. 걔 좀 잘 봐주세요. 아이고 참 고집이 무척이 센데. 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 미치겠네. 엄마가 얘만 보면 한심스러워. 뭐 하는 걸 이렇게 귀찮아해? 지금 뭐 대학교 뭐 나왔어요? 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관광? 관광도 뭐 관광차? 관광경영학과. 그러니까 관광 무슨 사무실 같은데. 뭐 여행사나 그러니까 여행사. 스튜디오스나 뭐 항공사나 뭐. 여기 지금 저기 댕겨요? 안 다녀요. 놀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놀고 뭐 댕기는 게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지금 댕기냐고 물어보는 거야. 뭐 하려고 생각을 안 하네. 속이 터지네. 아이고. 그냥 노는 게 좋다. 지금 그래. 노는 게 좋다. 그래. 걔 왜 그럴 거야? 어? 왜 그럴 거야? 이 얘기 어디 갔다 온 일 없어요? 네? 이 얘기 어디 갔다 온 일 없어요? 갔다 온 일 뭐예요? 어디 갔다 온 상가집이나 어디 놀러 갔다 온 일 없냐고. 그 상가집 할머니 친할머니 돌아가셔서 왔다. 언제? 2월에? 2월달 올 2월달? 올 2월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얘기 그때부터 놀지 않았어요? 그때 잠깐 취직을 했다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나왔어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이 얘기가 할머니 돌아오다 상면 입고 나서 그때부터 이 얘기가 아무것도 되기 싫어. 되는 일이 없어. 응? 애가 상면이 지인 상문살이 껴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를 하려고 할 노력도 아니지만 뭐를 하려면 답답해. 그리고 뭐를 저가려면 이상하게 미끄러져. 그리고 몸으로 치고. 할머니가 따라다닌다고. 친할머니인데. 응. 친할머니예요. 응. 시어머니가 2월에 돌아가셨대. 양력 2월에. 그러니까 음력이 1월이죠. 할머니가 또 이뻐했네. 그렇게 이뻐라진 않았어요. 여기 연가식 저기 저 할머니 저거 봤어요? 이간식. 아니요 입간식 안 봤어요. 얘만 안 봤어요. 안 보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아 그래요? 얘 늦게 와가지고 못 봤어요 입간식. 입간식을 안 보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이 얘기 입간식 봤으면 돌았어 얼굴. 얼굴이 돌았다고? 머리가 돈다고.
이 얘기는 올해 초등집도 가면 안 되고요. 성문살을 끼우도 안 되고, 이간식도 보면 안 되고, 그래요. 우리 놀러가서도 안 되거든. 이 얘기 지금 올해 바람이 부르거든요. 성문이 껴서, 몸에 성문이 끼면 몸도 다칠 것이고요. 뭐, 되는 일이 없어. 막히거든, 몸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게 막혀있기 때문에. 언제쯤은 정신을 차릴까요? 속을 썩인 지는 한 5년 됐고.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네가 뭐 얘기를 하면 무당이니까 그 소리 하겠지. 또 이 소리밖에 안 나올까봐 할 말이 없네. 이 얘기했지. 지금 바람이 신바람이 이 얘기했지. 쳤어요. 우리네가 얘기하는 거 신바람, 조상바람, 신바람이 불었어. 이 얘기했지.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상하게 저기를 해요. 이 얘기 꿈마다 밤마다 꿈마다 시달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잘 물어보세요. 엄마가 지금 딸 때문에 왔거든. 사실은 응? 나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엄마가 이 딸 때문에 온 거라고. 그죠? 이 얘기가 이상한 짓을 다 하잖아 지금. 그죠? 귀신병이라고. 엄마 어려서 안 물어보셨어? 아니요. 그러니까는 그럴 팔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귀신병이거든. 아, 그럴 팔자는 아니고 흩어볼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신의 장난이라고. 그러니까 무당은 안 된다고. 근데 귀신은 장난이라고. 뭔 말인지 몰라 엄마? 응? 이거는 바람을 재우시라고. 그냥 무당 만들면 안 된다고. 무당 팔자는 아니라고.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는 조상이 잠깐 실려서 잠깐 저걸 하는 거라고. 보셨네 가서. 네, 5년 동안 속썩였어요. 가서 보셨을 거 아니야. 근데 이 얘기 해주란 소리 안 해요? 뭘 하라 소리냐. 귀신의 장난이라고 엄마. 귀신의 장난이면 이 얘기를 그렇게 풀어주셔야 돼. 빼주고. 그러면 이 얘기 마음 잡아서 이렇게 가죠. 아, 그래요? 어디 가서 보셨어? 그냥 몇 년 전에 봤던 것 같아. 몇 년 전에 보고 여태까지 안 봤어? 네, 그리고는 안 봤어. 이렇게 속을 썩이는데도? 왜? 그냥 냅뒀어? 아니요, 뭐 계속 속을 썩이는 게 아니라 썩였다가 돌아왔다 썩였다 돌아왔다 이러니까. 이 얘기는 엄마 바람 귀신이 자꾸 실리고 조상이 자꾸 실려. 어? 실린단 말이에요. 실렸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 조화를 일으킨다고. 이 얘기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는 그 신바람을 재워놓고 이 얘기에 눌러놓고 이렇게 빌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정상 생활을 하거든. 이 얘기가. 왜 그럴까요, 근데? 내가 금방. 할머니가?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조상이 왕래를 한다고. 이 얘기 몸에. 왜 해피리면 얘냐고. 왜 얘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6월생이잖아요. 6월생, 7월생은 조상이 많이 타요. 아, 그래요.
일기 위해서 엄마가 많이 빌어주셔. 빌어주고 조금 풀어주셔. 그럼 이 얘기 맘 잡아서 직장 잘 다닐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병신 만들 건데. 엄마가 너무 무관심해. 그렇진 않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무관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른 쪽은 너 왜 그러냐고 야단만 치잖아. 근데 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걸. 이 얘기도 지가 마음 못 잡는 거 어쩔 수 없어. 하고자 하는 능력이, 하고자 하는 이게 생각 있어야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러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멍 때려 지금. 결혼을 늦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늦게 해야 돼요? 네. 왜요? 물론 시집 보내고 싶어서? 뭐 가면은. 이 얘기는 일본에서 못합니다. 일찍 보내면. 속썩어. 엄마 시집 일찍 보내면 못 와서 갖고 도시 다르고 온다고 다시. 지금 혹시 남자가 있나요? 있으면 뭐 할 겨. 지나가는 스쳐가는 인연인데 다. 다. 남자가 있어서 그냥 얼른 가고 보내고 싶어요? 남자들이 있으면 뭐하냐고. 그냥 딸내미 몸 어떻게 좀 해볼까 그 생각밖에 없는데 진실로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엄마 얼른 마음 잡게 해서 그냥 직장 댕기게 했든지 뭐를 시키든지 하셔. 그게 훨씬 나아. 엄마 속이 들썩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서 들어가면다 계속 그래서. 아휴 바람 재우셔서 어떡할 거야. 응? 좀 나이 먹으면 살들래나 그러고. 응. 나이 먹으면 철들지도 않아. 그리고 아빠하고도 충이야. 상충이야. 사실 시댁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어머님 돌아가시면 조용할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얘기가 지금 또 뒤집어 놨잖아.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조용해질 줄 알았는데 네 얘기 때문에 또 시끄럽잖아. 네. 그래요. 그 어머님을 좀 풀어주셔. 그 어머님을 좀 풀어주셔야 돼. 시험력 보통이 넘었거든? 할머니가? 좀 풀어주셔야지 엄마가 좀 편해. 이 얘기가 마음 잡고. 어머니 때 내가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에이구 딸내미 때문에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아빠 때문에도 속 썩어라 뭉들어지지만 딸내미 때문에 속 썩어라 뭉들어져. 기울러. 기울고 아주 죽겠어. 결국 엄마하고 안 부딪히려고 아빠하고 안 부딪히려고 이 얘기가 나가. 이걸 어떻게 할 거야? 나간다고. 바로 잡아야지.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엄마. 이 딸내미를 반듯하게 세워놔야 될 거 아니야. 조상바람 재우셔. 조상바람 재워야 엄마가 좀 편하게 뭐를 하셔도 하실 거야. 알았죠? 응. 에이쿠. 딸 때문에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는구만. 직장도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응? 뭘 하려는 의욕이 없어. 딸내미가. 짜증만 내고. 뭐 말만 시켜도 짜증 부리는데? 그죠? 뭐 건들지는 않아요. 직장을 안 들어갔다 뭐를 하지도 않고 뭐 언젠가 들어갈 거니까 지금 다쳐서 못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럼 더 냅두시던가. 냅두고 지켜보시던가, 그러면. 속 태우지 마시고.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속이 좀 터지지. 물어볼 거 더 있으시나요? 없어요? 딸 때문에 왔다가 딸 내년에 보시라 그러면 좀 더 지켜보시라고. 엄마가 아직까지 덜 몸다랐네. 알죠? 감사합니다. 네.